우리가 2019년에는 불난리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불이. 근데 2020년에는 불이 아니고 물. 아, 물난리요? 물로. 물.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나 또 이어지는 새해맞이 이야기입니다. 과연 2020년은 어떤 일들이 좀 생길까요? 매화당 선생님께서 이런 구분에 대한 예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요번에 이제 2019년 마무리하면서 네. 강릉 쪽을 가서 동해 쪽에 가서 이제 하루를 1박을 하고 왔는데 꿈에 그렇게 가축, 소, 닭 이게 자꾸 이게 불에 쓸려가고 죽고 이런 꿈을 제가 꿨어요. 근데 그게 한두 마리 아니고 되게 많이. 아 이게 뭐지? 아나 뭐야? 이거 새해 첫날부터 이게 뭔 꿈이야 도대체? 내가 막 그래갖고. 아,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꿈일까? 보통 소는 조상이라 그러는데, 아, 뭐지? 이게 우리 집 상문이 드나? 그래서 제가 아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봤었어. 내가 도저히 못 풀겠으니까. 저도 또 모르면 또 다른 데서 자문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몇십 년에 뭐, 이렇게 아프신 분이 계셔?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아프신 분보다, 연세도 지금 저희 어머니나 뭐 엄마나 그렇게 연세도 지금 어르신은 계셔도 아유 건강하신데 내가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산처럼 쌓였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그 선생님도 아 그게 뭐지 뭐지 하면서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얼버무리셔갖고 아씨 이거 뭘까 하고 제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계속 이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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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2020년에는 좀 가축병 병이 좀 많이 들것 같아. 우리 지난해에도 돼지 아프리카 열병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2020년도에는 뭐 조류독감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축 소 이런 가축에 대한 병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2019년에는 불난리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불이. 근데 2020년에는 불이 아니고 물. 아, 물난리요? 물로. 물. 물인데요. 땅에 지변이 많이 흔들려요. 흔들리고 갈라지는 곳도 많고, 갈라지는 곳도 많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좀 물길이 좀 많이 생긴다고, 제가 그런 걸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온도의 기온이 이렇게 또 많이 변해서 많이 습해질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많이 습해지면서 네. 비도 많이 올것 같아. 아, 비로 또, 인한 네. 그리고 또 많이 또 습해지다 보니까 동물들이 산에서 있는 자연 또 동물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키우는 축사에서 키우는 아니면 양계장에서 키우는 이런 농가축물들이 좀 많이 병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19년도가 워낙에 이제 경기가 좀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저도 주변에서 정말 곡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엔 혹시 경기가 좀 좋아질 전망이 좀 있으란지. 아, 많은 분들의 희망이고 바람이고, 저 네. 매화신년도 바람이에요. 지금 경기가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나라에서 이제 경기들이 좀 풀리려면은 좀,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 이제 국리를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좀 정치적으로도 좀잘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좀 너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빚이 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디서 수출 산업이 저희 나라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더라도, 돈은 들어오되, 그 전에 전화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이너스 났던 것들을 이렇게 좀 갚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풀리지는 않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기업, 뭐 이런 때에도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 맞아요, 진짜. 버는 족족이 다 세금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아도, 수입이 들어와도 세금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되는 거지, 경기가. 저 차츰차츰 나아지기는 할 건데, 아직까진 초반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정치적으로나 어떤 이런 정부에서 되게 어떤 부동산 규제를 정말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좀 많이 메워놨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뭐그 10억 이상의 어떤 집들은 뭐 대출을 뭐할수 없다라는 뭐 이런
어떤 것도 나오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고가의 부동산은 아직까지 흐름은 좀 멈춰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서민들이 이제 보면은 내 집 하나 갖는 게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그마한 부동산들은 많이는 움직일 거는 같아요. 네. 자그마한 부동산들은. 근데 큰 내가 아직까지는 더, 그러니까 좀 큰 그런 부동산들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 2020년에는 그래도 내 집을 가지는 분들이 좀 꽤나는 나올 거는 같아. 내 집의 꿈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도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집 좀 장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분들이 잘 안 움직이실라 그래. 아직까지는. 하반기로 조금 가면 모를까? 초반기, 중반기까지는 아직 흐름은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언해주신 거. 네. 한번 또 2020년에 한번 네. 초반에 시작하는 거니까. 네네. 잘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0년에는 모두들 화이팅하는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